네,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심흥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작은 영역에서 전자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로 대변되는 양자 기술 시대에는 양자역학적인 파동함수를 생성하고 제어하고 검출하는 그런 것이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양자 소자를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자연의 근본 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3과학과의 백형열입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위상수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차원 위상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차원 위상수학은 2차원이나 3차원과 같이 차원이 높지 않은 공간의 위상적인 구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위상수학 분야는 기본적으로 물체와 공간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점에서 기하학과 비슷한 분야인데요. 기하학과 가장 큰 차이는 위상수학에서 두 물체가 자르거나 새로 붙이지 않고 또 늘리거나 구부리거나 줄이는 것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두 물체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위상수학의 큰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과 서성배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은 미각, 후각, 촉각 등등의 오감 센서로 주변 환경을 감지한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도 후각 미각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한 10여 년 전 제가 미국 뉴욕대에 재직 당시 육감 센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럼 육감 센서는 무엇인지, 육감 센서가 정말 있는지, 있으면 그 역할이 무엇이며 그의 정체가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주영석입니다. 유전체 서열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세포가 이러한 파괴적인 변화를 언제 겪었는지를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암 조직이 진단 시점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이러한 변화를 겪은 하나의 전구 세포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저희 분석 결과를 보면 심지어 10대 이전의 유년기부터 이러한 변화를 거친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을 해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기형학과의 김성진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한 연구는 플렉서블 일렉트로닉스라고 불리는 연성 전자 양치를 위한 냉각 기술에 관한 것인데요. 유연한 폴리머가 금속보다 열을 잘 전달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도전적인 질문에서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폴리머는 공기 투과도가 매우 큰 단점이 있고 외부로부터 채널 내부에 공기가 투입하면서 상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냉각 장치의 수명이 20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연구단에서는 폴리머를 금속 방막으로 패키징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공기의 침투를 차단하였습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정재웅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굉장히 복잡한 여전히 베일에 쌓인 기관입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가 뇌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뇌의 기능이나 작동 기전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뇌 연구를 도울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뇌 질병 치료에 쓸 수 있는 다양한 뇌 이식용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빛과 약물에 기반한 일종의 신경세포 모듈레이션 기술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동물의 뇌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 광유체 임플란트를 개발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전기미전자공학부 최경철 교수입니다. 현재 이러한 그 입는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도 이러한 착용이나 부착하는 형태로 제품화 되어 있는데 미래에는 인간이 옷처럼 친숙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류형 입는 디스플레이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실에서는 입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입는 디스플레이는 텍스타일 혹은 패브릭 기반 위에 디스플레이 또는 전자 소자를 형성하는 연구와 그 다음에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실 위에다가 전자 소자 혹은 디스플레이를 형성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석현정입니다. 따뜻한 색감의 낮은 색 온도의 조명은 카페에서처럼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차가운 색감의 높은 색 온도 조명은 쨍하면서도 긴장된 어떤 사무실 분위기, 네, 연상되죠. 이렇게 환하고 쨍한 낮에 우리가 활동을 해왔고 은은한 색감의 저녁 노을을 보면서 휴식을 해온 우리의 진화 과정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빛은 시각적인 색채 경험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한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명의 색감 변화를 이용한 효과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산업 시스템 공학과 장영재입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AI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자동화 시스템을 향상하는 이러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의 기술은 AI 기술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내에 이러한 자동화 물류 시스템이 서로 손발을 맞춰서 전체적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신병아입니다. 반도체에서 전기전도도는 P형 반도체의 경우는 전공에 의해,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전도도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전화 캐리어의 농도와 이동도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동도는 반도체를 사용한 소자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의 하나이며 이에 정확한 측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기존의 홀 측정에서는 불가능했던 다수 및 소수 캐리어의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포토홀 측정 기술을 개발했고 여러 가지 태양전지 물질을 측정해 성공했습니다.